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깁시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을 헛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생애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삶이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삶에 관하여 후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뜻하지 않는 육신의 병이 생겼다거나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긍정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이십니까? 아니면 부평초처럼 자신의 인생을 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구름 따라가는 인생, 김사과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부평초는 개구리 바깥에 여러 해살이 수초입니다. 부평초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더니 물 위에 떠있는 풀이라는 뜻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부평초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이요, 어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기다렸던 시간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너무 무가치하고 허송세월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은 막 살아도 될 만큼 무가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에 관하여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하여 나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이런 분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눈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하고 눈을 좀 마주쳐 봐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분이에요. 네? 다양한 고백이 있을 겁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조립하셨고 나를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응? 여러분, 마치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이렇게 배워갈 때 말이죠. 벌써 이게 막 그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보면. 그냥 엄마가 손잡아주면 막 뿌리쳐요. 왜? 이제 홀로 서겠다 이거야. 근데 아직 홀로 설 때가 아니거든요. 걷기도 그냥 띠뚱띠뚱 걷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죠. 그래, 한번 걸어봐라. 자, 어머니의 눈이 누구한테 가 있죠? 아기에게 가 있어요. 주는 이제 엄마 손 놨다고 나는 자유다 하고 막 걸어가지만은 엄마는 알거든요. 넘어질 것을.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면서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손을 잡아주죠. 자,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 보고 계세요. 넘어졌다고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아, 울긴 울어야지, 아프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면 나란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못해서 내 뼈 하나하나도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내 삶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다고 하면 우린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부터 하나님은 뭐 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요? 예기치 않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100살까지 사는데 평생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럼 보험회사에다가 돈 바칠 것 같아요? 안 바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맨날 사 먹는 거야. 왜? 안 아플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나를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다 보험 드실래요? 하나님께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망언을 하기도 하죠. 다윗은 시편 10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모든 사상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면요, 아, 어제 머리하고 오셨구나. 오늘은 화장을 신경을 썼구나. 아, 옷이 바뀌었구나. 살펴보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집 아저씨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웃집 아저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유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질 못해요. 우리는 기차가 간이역에 잠시 머물다가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가듯이 이 세상이라는 간이역에 잠깐 머물다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보면 어떤 분들은 고인이 뭐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뭐 20대, 심지어는 10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요, 세상 떠나면 잡지 못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라고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떠나실 때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관하여 나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가 과연 나의 삶을 험한 세상에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겠습니까?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전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여호수아의 솔직한 고백은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결국이죠.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 이자가 좀 잠을 자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요, 나이도 잠을 자지 않아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도 나이를 먹고 있다고요.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은 유흥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아,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의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아주 사시다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세 전에는 돌아가지 마셔야 돼요. 아멘 하신 분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건강하게. 아멘. 근데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유언을 정리해 놓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 주어야 될 말. 뭐 특별히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젊은 수종자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진두지휘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릴 때부터 택하셔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살게 하시죠. 어떻게 되죠?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렸는데 그 갈대상자를 누가 발견해요?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죠. 자, 노예로 태어난 모세가 뭐가 돼요?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노예를 했던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삼으신 거죠. 뭔 일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데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40세가 되어가지고 내가 우리 백성을 출애굽시키리라 했다가 한 일이 뭐예요?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모세는 왕자였다고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웠어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다고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러니 갑작스럽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모세가 무리바무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까닭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갑자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의 사명에 관하여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스펙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과 같은 모세인데 그 모세의 종로로 타던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도 뭐냐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서 철저히 훈련받았는데도요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을 두드려 팹니다. 세상에. 근데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일생을 마치는 그때까지요 그냥 표대를 향하여 그냥 사명을 감당하는데 까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로 스펙이 없고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받아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는요 세상 스펙 다 내려놓으셔야 돼. 내가 무슨 뭐 법조인이다, 내가 의사다, 내가 뭐 아닌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요 세상의 스펙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겸손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아멘. 누구 하나님 여호와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내가 태어나서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딘 순간도 나를 아셨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서운할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얘기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물론 그것이 효도일 수도 있습니다. 맨날 살겠느니 못 살겠느니 하면 부모님이 아마 밥맛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엄마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죠?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질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요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고생과 수고를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고 마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나가는 삶의 고난에 여러분 붙잡히지 마셔야 돼요. KTX를 타고 가면은 여러분이 용산에서 KTX를 타면 부산을 가면 부산까지 가는 거고 목포까지 가면 목포까지 가는 거예요. 도중에 내리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천국행 KTX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제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영벌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선택은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하반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신 말씀의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여호수아 23장 6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에 해주신 말씀대로 살아온 경험을 테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여러분 자식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 23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첫 목회를 이 개척교회에서 했는데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고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제 그 뭡니까, 횟집으로 가시더라고. 강사님 모시고.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이제 회를 먹은 거예요. 회를. 세상에, 갔더니 말이에요, 고기가, 눈이 이따만한 고기가 입을 벌리고 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 그 회를 먹는 거야.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세상에, 가슴은 아픈데 맛은 있더라고. 여러분, 회도 살아있는 거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죽은 말씀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만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회 떠서 드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 초장도 준비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제때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생긴 길을 찾아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지 않으시니? 그러니 이 아빠가, 이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둘째야, 너도 잘 믿어야 돼.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중요한 조언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조언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해주는 조언이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여호수아의 권면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스스로 조심해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훈입니다. 유훈이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훈계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해주는 마지막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속사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속사란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은, 아, 하나님이 이런 죄인도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하여 나오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자, 3절로 갈까요?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옵니다. 4절에서는요, 야곱이 나오죠. 구약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소개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인 우리를 찾아오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 이상한 건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5절에서 여호수아는 야곱에서 모세와 아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호수아 24장 7절 하반절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말은 여호수아 24장 13절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 가지를 주세요. 세 가지. 첫째,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었다. 두 번째요,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세 번째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주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환경 재앙으로 말미암아 한 곳에서는 막 비가 쏟아지고 한 곳에서는 막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청직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자연의 질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청직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인칭대명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요. 내가. 내가는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가라는 인칭대명사가 여호수아 24장에서 보시면요, 3절에서 한 번 나오고 5절에서 두 번, 6절과 7절에서 한 번, 8절에서 두 번,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한 번 나와요. 무려 11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이르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목사의 무슨 강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대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 자식들 기껏 키워놨더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야? 그런 자식은 호적에서 파내야 돼. 그냥 그래, 안녕히 가셔라. 그래야 된다고요. 똥기저귀 다 이렇게 치워주고 말이야. 학교 보내주고 매겨주고 재워놨더니 그런 아주, 아니 감경에는 없더라고. 저 서울 쪽에 그런 애들이 많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 때문에 말이에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마스크 쓰고 말이죠. 마스크 안 썼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잘 살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우리 회개하고 겸손히 살아갑시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허투루 들리는 얘기일 수 있지만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우상이 다 끊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말이 무엇이죠?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재진아,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그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알을 던져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 섬기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야만 여호수아의 유훈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병행해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바알을 철저하게 치워버릴 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 24장 15절에서 여호사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너무너무 멋져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언을 써놓으시라. 그냥 뜻하지 않은 날 갑자기 돌아가지 마시고 유언을 다 써놓으세요. 첫 번째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는데 하여간 쓰셔야 돼. 이것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지금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것을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긴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알과 유프라테스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가짜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가짜 신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 우리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누구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짜 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짜 신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유언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